먹을 때는 네. 꼭 그 저 아이고 뭐 찍었는데 가위를 갖고 오셔서 안 잃어버렸어요. 네, 총을 잃어버리셨으니까 내일은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SNTV 동네 한 바퀴에서는 경동시장을 찾았는데요. 경동시장은 대구 양령시를 제치고 국내 최대의 한약재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경동시장엔 한약재는 물론이고 농산물, 산채류, 견과류, 제수용품, 건어물 등등 없는 게 없는 그런 곳이네요. 국내 최대 시장 중 하나인 경동시장은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의 영향으로 특종 상품 시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활기 넘치고 호객 소리 요란한 대형 마트에 결코 밀리지 않는 멋진 재래시장으로 성장해 왔네요. 맛난 음식은 물론이고 깎아달라 흥정해도 사람 좋게 응해주는 덤까지 듬뿍듬뿍 주는 인심 좋은 우리의 재래시장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특별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엿장사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엿장수처럼 바위 소리 요란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꽹과리 소리 요란한 그런 엿장사가 아니고 조용히 엿만 파네요. 가까이 다가가서 진지하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군인이 총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군요. 내일은 꼭 총 가져오세요. 잊지 말고 꼭 찾아오셔서 대박 나세요. 꼭 대박 나세요.